아 산주님. 네. 나 할 말 있어. 산주님이 지난번에 우리 이제 장보러 나갔을 때 뭐 먹을까 해서 내가 아무거나라고 했잖아. 기억나. 근데 산주님이 그러면 첫 번째로 한 말이 칼국수 먹을까? 였잖아. 근데 나는 칼국수 안 좋아하고 싫어하잖아. 근데 그럼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 아무거나에 와이프가 싫어하는 음식 정도는 당연히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근데 칼국수 먹고 싶은데. 아 자기 먹고 싶은 건 먹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지. 아무거나라고 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가 나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우리 연애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 결혼하고 나서 내가 칼국수 사 먹자라고 말한 적 있어. 그리고 내가 칼국수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아는데 내가 그러면 산주님이 아무거나 했을 때 그럼 우리 회 먹으러 가자 이러면 좀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해놓고 회 먹으러 가자면 내가 싫다고 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에 칼국수 싫어한다고 막 거기서 이제 또 감정소모를 하는 건 좀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거지. 칼국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거기서 화낼 필요는 없잖아. 아니 화 안 냈어. 그래서 내가 나 칼국수 싫어하잖아 다른 거 먹어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을 저한테? 기억 안 나. 그럼 아무거나라고 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러면 아무거나 할 때 그럼 빼는 게 뭐예요? 칼국수. 여튼 내가 그런 그 칼국수 같은 찐 수제비 같은 찐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맞아 맞아. 뭐 우동 이런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떡볶이 막 이런 거 나 안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나는 먹고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야. 나는 근데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나는 정크푸드맨이잖아. 나는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을 못 참는다고 알잖아. 근데 나는 산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데 가 나가가지고 연어회 먹으러 가자, 초밥집 가자 이런 적 그런 제안한 적이 없잖아. 그렇긴 하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고기 못 드시는데 막창집으로 데이트 가셨어요. 산주님이 선녀인 듯. 아버님이 기가 차드시네. 아버님 존경합니다. 아버님 나 아. 그럼 나도 기가 차드 와이프 해봐야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스시집 맨날 데려가야지. 아 그러지 말고. 나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존경한다고 했지 뭐 내가 한다는 거 아니잖아. 그때 어머니한테 그냥 같이 갔던 이유 여쭤보니까 사람이 강아지 밥 먹일 때 같이 먹으려고 생각하냐 라고 하셨음. 그냥 잘 먹는 거 보자. 지켜보자. 잘 먹네. 아이고 이쁘다. 우쭈쭈 막창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상남자의 상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 상남자처럼 하고 상여자처럼 또 품어주고. 그러네. 그 저게 진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다. 샤워 횟수로 와이프랑 싸움. 난 지금껏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하면 살았음. 일요일에 씻는 날인데 다른 날로 씻으라고 잔소리함. 참고로 냄새난다고 하면 향수 뿌려준대. 보통 주에 몇 회 샤워함? 와이프랑 같이 볼 거임. 주일에 2회, 3회 이상. 수요일에 하면 딱 좋아. 왜냐면 월, 화, 수, 수가 물 숫자잖아. 그래서 어 근데 저거 진짜야? 블라인드야 저거? 어 지금 이 진짜야? 어 이 지 공무원분이 지금 얘기한 거잖아. 우와 일주일에 한 번은 충분히 가능해. 한 달에 한 번 씻는 남자들도 있을걸?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대한민국에서 무슨 딱 월 말에 31일 넘어간 그 달에 샤워하는 거야. 있을 뭐 한 50년 전에서 오셨어요? 저 한 달에 한 번 씻는데요. 네? 어느 분이야? 집에 늦게 들어가자 사용한 아내의 필살기. 맥주 한 잔 더 하고 1시 정도 갈게. 지금 1시 넘었다. 뭐 하는데 전화 안 받네. 수상타.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뭔 일 있어? 짜증나. 전화 안 받아 왜? 수상한 데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고. 무섭다 하지 마라. 이렇게 화내다가 뽀뽀하니까 무섭대요. 엄마랑 아빠 싸웠나 봄. 어이없대. 예지야 엄마 몇 시에 마치는지 물어봐라. 언제 마치노? 상관 쓰지 말라 해라. 같은 뭔 말이야? 아니 신경... 지금 단톡방에서 저러는 거야? 아 가족이랑 있는데 네가 엄마한테 언제 끝나냐 물어봐라.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궁금해하시던 옥탕에 있는 헤어드라이기 동전 넣는 거. 아 진짜 이렇게 돼 있어? 어. 근데 여긴 200원이네? 옛날 거 같은데? 지금 500원이라고? 최근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난 500원이었던 거 같아. 그럼 궁금한 게 200원을 넣고 바로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저기 전원 똑같이 있어 올리는 게. 그럼 바로 되는 거지.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말릴 때까지 써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500원 넣었는데 좀 말리다가 좀 남았어. 그럼 찝찝하잖아. 그럼 또 500원 넣어야 돼? 완전히 말리고 싶으면 해야지. 또 넣어야지. 어떻게 해 그럼 본인은? 나는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선풍기로 말리지. 선풍기는 있어. 선풍기는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놓고 선풍기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구나. 그치. 찬바람으로. 초벌. 초벌이네. 네 그렇습니다. 선풍기로 말리는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쓰는 건 너무 부르주아 같아. 그지? 그 끄지 않아? 이제 거기서 말 다 거의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500원 넣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낭비 같잖아. 그치. 나중에 한번 여러분 여자친구 사귀게 되면 물어보세요.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어. 선을 봐. 이제 그럼 저기 우리 누구누구 씨는 여탕 가서 동전 두 번 넣어요? 한 번 넣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저는 두 번 넣어요. 이제 좀 막 쓰는 여자. 써봤자 500원이겠지만. 네. 난 근데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왜 굳이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 저게 또 선풍기랑 다른 게 열이 나오는 거잖아. 열이 발생해서 하는 거라서 와트 수가 크다고. 근데 왜 남자들은 그런 거 없는 거야 왜? 머리가 짧아서... 드라이기 자체는 있어? 있어. 그냥 저렇게 비치돼 있어 여기에 그대로 그냥. 그냥 막 써. 아저씨들 그냥 하다가 하고 그 다음 사람 바로 이렇게 쓰. 머리가 기니까 더 오래 쓰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맞아. 몇 배는 더 걸려. 이런 게 있더라고. 여기 올라가면 하체를 다 말려주는 거야.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무선 선풍기로 눕혀서 하면 된대. 그러네. 남탕 이렇게 돼 있다니까 남탕. 우와. 이렇게 그냥 쌓여 있어. 우와. 그래서 진짜 나는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하나 더 쓸 때도 있어. 그냥 심심해서. 우와. 따뜻해서 좋거든 이게 딱.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유부남 공감글. 남자에게 여자의 잔소리는 회원가입 시 읽어야 하는 약관과도 같다. 하나도 못 알아듣고 길어서 읽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결국엔 다 동의하고 서명한대. 그리고 나중에 일 생기면 약간 안 읽는 거 후회한대. 야 이거 맞는 거 같아. 솔직히 소신 발언 하자면은 제가 아직 다 이해도 못했어요. 네. 셀레드님 말을 다 이해도 못했는데 속사포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 머리는 아까 했던 말도 저기 안 들어와가지고 그거 곱씹고 있는데 무슨 쪼저 파랑새 마냥 막 쪼쪼쪼쪼쪼쪼쪼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이제 응응응 하다가 이제 넘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들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하다가 애를 더 커지긴 해. 그러면 나한테 좀 천천히 얘기해줘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이미 혼나고 있는 상황에서 천천히 얘기하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에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아 내 얘기를 그래도 귀담아 듣고 있구나 이러면서 좀 괜찮아. 근데 천천히 얘기해주라고 하면은 혼나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 빨리 혼나고 빨리 뭐 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더 혼나는 거잖아. 그냥 빨리 응응 맞아 하면 끝나는데. 아 진짜.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읽어줘. 인간의 뇌는 한 사람과의 친밀감 유지를 조정하도록 진화해왔다. 더 크게!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상을 얻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그 관계에 평생 붙잡아 두기에 충분하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관계를 행복한 관계로 설명한 오랜 부부들은 서로에게 신체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자기 배우자를 생각하기만 해도 쾌락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마약 중독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마약을 기대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뇌가 도파민으로 분리 켜진다.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아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그랬나? 하는 생각. 아니신가 봐요. 아니. 어머님한테 새해 인사 이상해? 말하면서 어머님 남은 인생 오래 사세요. 했는데 이거 갖고 남편이 뭐라 하더라? 이상해? 당황스럽다. 저게 왜 55.3%? 이거 누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이거
저 작성자랑 같은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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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남은 인생. 내기에서 지나네. 내기에서 져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추바카 저 아기 아기 낳을 때 추바카 마스크를 쓰고 낳기로 했대. 아, 네. 아, 아무리 배팅을 해도 저거를 받아준 와이프가 더 대단하네. 이길 줄 알았겠지. 어디냐? 학원이요. 어디냐고? 학원이라니까요. 전화 되냐? 지금 학원이라니까요. 카톡은 왜 되냐? 쉬는 시간이라서요. 그럼 전화는 왜 안 되냐? 학원이라니까요. 근데 카톡은 하냐? 쉬는 시간이라니까요. 쉬는 시간이 전화는 안 되냐? 아니 학원인데요. 어떻게 전화를 해요? 진짜 답답하네. 네 근데 왜 PC방 다시 3번 자리에 앉아있냐? 무슨 소리야. 수업 중이구만. 내가 네 뒤에 53번이다. 학원 다녀올게 아빠. 진짜 진짜 아, 아버님적이네. 인내심이 대단하시네. 더 읽어봐. 더 읽어봐. 아 근데 아빠는 왜 거기 있어요? 아빠는 어른이잖아. 엄만 알아요? 아들 사랑한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내가 만약에 저 아들이었잖아. 아빠 이거 PC방 비 아빠가 좀 내줘. 그럼 내 입이 무거워질 것이요. 주말에 애 데리고 신랑이랑 키즈카페 갔는데 아 저기요 아재들 아재요 애기들 좀 그 게임 좀 하게 비켜주세요. 이거 애들이 게임할 곳이 없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딸이랑 노는 드웨인 존슨이네. 아 근데 아빠가 저런 남자면 어떤 느낌일까. 씨 팔뚝 봐. 팔뚝에 애기 하나 있는데. 아니 이 애기 몸통이랑 이거 팔뚝이랑 똑같아. 저 사람의 사위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위 어떻게 해? 보통은 우리 집도 나도 그렇고 아빠보다는 산주님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드웨인 존슨 경우는... 난 나보다 약한 남자 따위는 사위로 들이지 않는다. 어 진짜 저럴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드웨인 존슨 같은 사람이 상남자잖아. 몸만 상남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자기가 인정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걸 원하지 않을까? 근데 그 세상이 가능해? 그게 지구 온라인에 있을까? 드웨인 존슨만한 남자가 있긴 있겠지만은 너무 좁혀지잖아. 그 남자가 드웨인 존슨이 원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 딸이 맞아. 딸이 원할 수가 있어. 맞아. 운동하는 유튜버야. 근데 애 아빠야. 근데 몸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그 딸이 무슨 뭐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아빠가 되게 잘생기고 몸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 남자가 좋은데 그래서 몸에 근육이 없는 남자한테는 이 남성으로서 그렇겠다. 이게 매력이 아예 안 느껴진다는 거야.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 맞아. 그런 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빠 정도는 돼야 그치. 그게 이제 눈에 넘어오는 거야. 한마디로 눈이 높아지는 거지. 그치.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이거. 안방에서 뺨 때리는 소리 나길래 부부싸움 하시는 줄 알고 놀라서 뛰어갔더니 아빠가 스킨 바르고 계셨대. 아 근데 진짜 남자들은 왜 그렇게 세게 하는 건데? 아 몰라. 나도 안 해봤어. 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찍 바른 다음에 그냥 나는 그렇지.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 나 솔직히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주름이 생기잖아요. 문지르면서 뭔 주름이 생겨? 본인은 모르시죠? 눈 감고 막 문대니까 모르지. 지금 편집할 때 봐봐 어땠는지. 아 그 피부 사이 피부를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안 발린다고? 아니 안 발린다는 게 아니고 주름을 생성하는 거잖아.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평생이 되면은 거기 주름이 얼굴 주름이 생길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다 골고루 발라야 되는데 골고루 안 발린다는 거구나. 아니 골고루 안 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름이 생긴다고요 바르면서. 이해가 안 가네. 왜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그 뭐 어디서 얘기를 해줘야지. 난 왜 처음 들어 이거를. 아니 이걸 말을 해줘야 하는 거야? 아니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한번 얘기해 준 거 같은데. 근데 이유를 얘기는 안 해주잖아. 그냥 이렇게 하래. 왜? 왜냐고 왜? 과학적으로 이 팩트를 논문 가지고 가지고 와보라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바보같이 왜? 그래 문 대면 얼굴이 구겨지잖아요. 구겨지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 살살 아니. 이렇게 문 대면 이렇게. 살살. 아니, 그렇게 길게 문 대지 말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아 왜 톡톡톡톡 하는 톡톡톡톡을 왜 하는 건데? 아유 맘대로 하셔요. 맘대로 할 거예요.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아 정말. 산주님이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상태인데 여기 턱 밑에 거품이 있는 거야. 뭐야 턱 밑에 거품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세수도 아니에요. 샤워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턱 밑에 거품 있어 얘기해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들어가서 물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던 수건으로 쓱? 아이 괜찮아. 그냥 닦으면 어차피 물 묻은 수건인데 이렇게. 난 그래도 씻긴 씻잖아. 일주일에 한 번 씻는 사람은 아니잖아. 좋게 아유,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유, 그럼. 매일 씻는 게 칭찬이 필요한 세계관. 아빠가 그러는 거 얘기해주세요. 아빠가 그러는데 돼지를 키우는 건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래. 그럼 아빠가 날 키우는 거.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이 표정 왜 이렇게 귀여워. 암. 아 우리 딸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남편이 주부 커뮤니티를 끊으라고 한 이유. 남편이 파리 끊으라고 한 적 있어요. 가지밥 해줬을 때예요. 못된 걸 배웠다며. 악마 같은 사이트네. 가지밥? 그런 걸 왜 배워? 유해 사이트 차단시켜야 돼. 기합찬 토마토 김치찌개 이거 어디서 배웠어 대체? 설마 그 토마토 김치찌개 그것도 파리콕에서 배운 거야? 어디서 배울게? 아 지금 당당한 거 보니까 장모님이신가 보네. 우리 엄마랑 어머님 두 분 다. 나도 된장찌개 스팸 어디서 배울게? 아버님? 맞아. 엄마랑 신발 바꿔신는 아들. 우와. 상남자 특 엄마랑 신발 바꿔줌.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야 상남자다 진짜. 여장이 취미인 아들인 듯.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여장의 취미를 가지게 된 것은 엄마 하이힐을 신고 나서부터였는데요. 감동이 진짜 맞아. 맞아. 여자가 65kg면 엄청 살찐 거죠. 남자가 65kg면 빼빼 마른 거죠.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저예요. 아니, 나 오늘 아침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눈 뜨고 산주님이 먼저 일어나서 나갔잖아요. 내 머리맡 위로 산주님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거의 보는 줄 알았어. 새삼 우리 산주님이 참 한동 차는구나. 평소에 나는 제가 큰 줄 잘 모르고 사는데 이제 사진에 우리 가족이 다 찍혀 있잖아. 그럼 저 뚱뚱한 놈은 누구야? 근데 나야 그게. 아 내가 내 몸을 3인칭으로 보진 않잖아. 근데 3인칭으로 보면은 아니 나만 좀 종이 다른 것 같아. 맞아. 나만 그 인종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고 좀 약간 미국인 같아. 그러니까 살도 살인데 좀 그냥 다 커가지고 이게 다 스팸 된장찌개 때문이야. 아버님이 우리 산지님을 그렇게 키워놓으셨나 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감사합니다.